조용해. 아빠. 그러고 있지만 말고 아빠가 어떻게 좀 해봐. 아빠 손에서 아빠가 마무리했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. 사장님이 정리했다는데 밑에 직원들이 무슨 딴소리를 할수 있겠어. 어? 일더 키우고 싶어? 회장님이 다 아시게 된 마당에 지금 아빠가 뭘 어떻게 해? 그런 짓을 했으면 아빠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지. 아빠. 아빠가 미리 알아서 해 무슨 대책을 세워도 세웠을 거 아니야. 일다 터지고 나서 뭐? 아빠더러 뭘 어떡하는 소리야?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? 그냥 모른 척 하겠다고? 지금 너 하나 수습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. 안 보여? 아빠 사장 자리 흔들리고 있는데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? 알았어. 그럼 내가 징계 받으면 되는 거지? 우리 아빠 은하백화점 사장 자리 지켜드리려면 나 혼자 책임지면 되지 뭐. 그래, 알았어. 내가 징계 받으면 되는 거잖아. 좋아. 나도 아빠한테 더안 매달려. 거기서 지금부터 아빠가 하는 말잘 들어. 사장실에서요? 네, 지금 올라오라십니다. 알겠습니다. 영자 씨. 상무님. 좀 전에 이 얘기 전해 듣고 나도 많이 놀랬네. 내 딸이지만 부끄럽게 이를 데 없고 나영자 씨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. 내가 뭐해? 어서 사과하지 않고? 내가 순간적으로 생각을 잘못했어요. 나중에라도 사실대로 얘기하고 바로잡았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해요. 네 사과 지금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 아네. 하지만 이건 예라 진심이니까 그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네. 저도 진심이라고 믿고 싶습니다. 진심이에요. 진심이니까 내 사과 받아줘요. 사과를 아까 해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진심이라고 하니 이 팀장님 사과 받아드리겠습니다. 고마워요.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. 저는 왜 부르신 겁니까? 네 일 제대로 처리해달라고 부른 거네. 네? 예라가 내 딸이라고 해서 징계를 면하게 해주는 일은 없어야 할 거야.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. 말씀대로 하겠습니다.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